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요 8월 3일 오후 5시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어제 비대위로 가겠다 해서 오늘부터 이 본격적으로 비대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서병수 위원장이 전국위원장인데요.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일날은 금요일날이죠. 상임 전국위를 열고 9일날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당헌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이 비대위를 완성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10일까지는 비대위 출범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 실무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하겠다. 이것이 서병수 위원장이 오늘 바뀐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비대위 대부분들이 다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이는 뭐 비상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은 뭐 문자 내부 총질하는 문자가 나와갖고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게 비상상황이냐? 이건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 반박문을 내놨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상상황에 빼진 것은 뭐냐? 본인의 정말 내부 총질에서 시작됐다. 이게 대선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 어떤 내부 총질이 있었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자, 그 정도로 내부 총질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요때쯤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총질을 해온 이 결과가 비상상황으로 최종적으로 오라 지금 온 겁니다. 당을. 그런데 이 경과적인 과정은 싹 다 무시하고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만 갖고 내부 총질은 내가 했느냐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윤핵관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왜 내 책임을 해서 비상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규정해놓고 비대위로 몰아가고 그리고 비대위로 몰아가면서 내 임기가 끝났다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선 최재형 의원도 비상상황이 아니다. 지금 사표 낸 최고위원들 3명 추가적으로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뽑아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비상상황이냐 이렇게 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김용태가 맨 먼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반기를 들었는데 최재형 의원이 오래간만에 입장문을 상당히 길게 내놓고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해관 중에 핵심이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 하태경이에요. 하태경은 바른 보수당인가요? 바른 정당에서 한솔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하고 여러 가지 모든 코드는요 완벽하게 주파수를 딱 하나로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서병수 위원장이 임기 끝났다고 하는 기조 의견도 있었고요. 서병수 위원장도 비대위가 출발하면 이준석은 다 끝나는 거야. 끝! 이렇게 딱 선을 하니까 바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자 서병수 위원장 지 멋대로 이 당원 당규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이 의장의 이 서의장의 당원 당규 해석은 오류다. 강력하게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의 당헌 당규에 따른다면 애당초부터 비대위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당헌 당규를 고쳐야만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현재 비대위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 결정은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당헌 당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 아예 이 대표가 5개월 후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부연적인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자, 그러면은 딱 한 명만 우리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누구냐? 김웅만 반대했어요. 비대위 출범하는 거. 그러면 하태경이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의총할 때 끝까지 아예 몸져 누툰지 무슨 뭐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비대위 출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뒤늦게 이준석 임기가 끝난 거야 하니까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한 그야말로 너무나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측면에서의 이런 입장문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하태경 의원의 그동안에 여러가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좋은 소리 많이 하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렇지 않은 당헌 당규 개정 그러니까 임기를 내년 1월 6일까지로 딱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고쳐 가지고 그 근거 규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당헌 당규 규정은 개정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눈에는 젊은 당 대표 하나 모아내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비대위가 또 출범하더라도 지리한 법정의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당 위기를 심화시킬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준석이는 내 법률투쟁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태경이가 대신 총대를 메고 법률투쟁하겠다, 이런 강경 노선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아, 이제 뭐 이준석이 끝난 거야, 이런 여론이 아니고, 너는 안 끝났어, 이 법투쟁을 통해서 다시 살려낼 거야, 이러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러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2030을 팬덤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의 계산과 하태경의 계산 하에 떨어져 나가는 2030들을 조금이라도 붙잡겠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1,050여 명의 우리 젊은 청년, 우리 국민의 당원들이요, 마치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옹호론, 모든 청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청년 대다수는 비대위로 빨리 가서 당을 안정시켜 가지고 이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을 좀 넓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것도 빠르게, 이러한 집단 성명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 개정 1월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거를 전제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시켜라.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지금 숲이 죽어가는데 나무 몇개또 멋있는 거 갖다 심는다고 죽어가는 숲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 숲의 모습이 유지가 됩니까? 이미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엄청난 손상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이렇게 뭐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고, 또 그런 이미지를 더 고양시켜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수정당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따라서 지금 하태경과 얘기하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온 것은 하태경 답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 집권여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가위기 복귀에 앞장서기보다는 한가하게 당헌당규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대표 몰아내자고 당을 끝없는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것은 더더욱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요, 의총에서 왜안 해요? 그래서 의총이 반영되게 하지, 비대위로 빨리 못 가게 하지.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수렁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논쟁에 빠지고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가자. 그래서 그냥 하루에 초선, 재선, 중진 모임을 다 갖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의총을 해서 이 비대위로 가는 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집결된 의사를 가지고 이제는 이행 단계에 있어요. 이미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결정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결정체는 이제 굴러가게 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데, 결정체 만들 적에는 자기도 찬성해놓고 이 결정체를 갖다가 굴러가게 해서 이행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하태경 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니라요,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앞세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은 이 태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요,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기본적으로는 이준석을 뭐 내쫓는다거나 비대위를 구상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을 달리해요. 근본을. 그래서 원래부터 이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 대행을 한 건데, 혼자 직무 대행만 사표를 하고, 그리고 저 원내대표는 사표 내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내대표까지 그만두고 나서 새롭게 구성되는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없으니까 원내대표가 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고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는 것은 왜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청문회답 코너가 있잖아요. 예, 청년 플랫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지금 이렇게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비대위를 꾸려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전국을 소집하는 거, 이런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는요, 그러다가는 더 어려워지는데 라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를 좀 말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서는요, 이 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자꾸 돌아다녀서 문제만 일으킨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러면
자업자득이 될 수도, 저러면 자업자득 될 수도, 이렇게 짧게. 하나는 그러다가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업자득 될 수도 해서, 이준석이의 지금 오늘날의 이 비대위를, 해서 비대위를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당 대표 직위를 상실한다. 이거는 자업자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토사에 급행시키는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쪽에서. 그런데 너는 토사 급행이 아닌 거야. 너는 네가 자업자득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홍준표 시장이 옳게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어제 뭐 그제 매일같이 이러한 이 비대위 체제 논란과 관련해서 홍 시장은 비대위 체제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무리한 바보 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해서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금 현 권성동 지도부는 다 상실했다. 그러니 지도부가 이 권성동 지도부는 다 사퇴하고 원내대표를 전부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하라. 그래서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비대위를 끓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꼼수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상당한 이 반발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어차피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배지 띄었어요. 대구시장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부릴 수도 있는데, 뭐 홍준표 뭐 지금 4년 후에 또 그때는 뭐 국회에 나올지 또 대구시장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4년 후는 틀림없이 대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이 김민전 경희대 교수죠. 이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뭐이 말을 아주 잘해요. 예, 종편에도 가끔 나오고 또이 사리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상식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이 발언인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 생전 처음 봤다. 모든 면에서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딱 하면 이재명 하면 벌써 사법 리스크 있는 거. 또 요즘에 또욕 플랫폼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저소득층, 저학력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일같이 꺼내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민전 교수의 발언을 보면요. 이재명 같이 그렇게 입만 열면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온갖 비리에 휩싸이는 인물, 생전 처음 본다. 과거에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트들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만을 하는 정치인. 생전 처음 본다. 그러면서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참 이런 게 이런 당대표 이런 사람이 당대표 어대명으로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러면서요. 벌써 4명이나 죽었는데 일부 나라에선 정치인들이 줄줄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독극물을 마시고 죽는 사례가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특정 인물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죽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때마다 이재명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과거 사례 보면 틀리다. 뭐냐? 성남 동해공의 김문기, 여행 같이 가고 출장 같이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는데, 이런 사람을 모른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요. 정치인은 사람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정치하기 힘들다.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유리하면 기억이 하고, 또 불리하면 기억 못하고,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소득, 그리고 학력 수준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분리, 갈라치기를 한 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계층을 갈라서 공격하는 건데, 돈 없고 힘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분들은 내 지지층이 아니라고 한 거. 이거는 용납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욕 플랫폼을 만든 거. 이거는 대중의 공격성을 이끌어내가지고 이재명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사고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무 라인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교체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 홍보 라인은 교체가 하다는 얘기가 많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관해서도 교체하는 것이 맞고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다 언급이 된 얘기지만, 검수한 바 덜컥 합의해 준 거, 그리고 이 구국 공무원 발언 한 거, 그리고 이제 문자 유출, 이 실수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내대표로서도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책임을 진다면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는 게 좋겠다. 아, 그리고요, 이번에 일각에서 이제 비대위 추진이 이준석 축출령 아니냐? 이건 음모론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다. 이런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공교로운 측면은 있지만 우연히 겹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 것이다. 저도요, 무슨 이준석이 하나 내보내려고 무슨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아, 저는 그렇지 않다. 예, 그야말로 이준석의 책임론이 굉장히 큰데, 그 책임에 따라서, 그이 문제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국민의힘에서요, 이번에 보여주는 계기로가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의원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저소득층, 저학력층은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고학력층, 그 다음에 부자층은 민주당 지지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명예를, 그리고 인격을 훼손한 거다. 즉,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사과를 하라. 아, 그래서 이러한 사과와 인권 교육, 이거 인권에서 제대로 좀 이재명한테 권고해 달라라는 취지예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누가 제출했느냐?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인 이종배 시 의원이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지 해명도 기가 막혀요. 오늘 말이죠, 국회에 된 이후로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그리고 김민전 교수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입장을 쭉 밝혔어요. 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같이 아주 잔도 빠져나갔어요. 나가요. 그러나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지만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눈에서 볼때 여전히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겁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 참두번 다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입이 살아있으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입만 뻐끗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뻐끗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딱 뻐끗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입의 특성이다. 자, 그러면 뭐라고 또 입을 열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 6, 7개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달 중순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김혜경의 법카 의혹. 이것이 이제 8월 중순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8월 중순에 나오면은 당대표? 지금 어차피 어대명이 아니다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경선에서 보니까 1, 2등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호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정, 타임 스케줄, 수사 스케줄을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대놓고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면서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한데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세력의 정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자, 우리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몇번 썼잖아요.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하니까 이제 배운 것 같아. 아니,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잘못한 거, 이게 국기문란이에요. 수사하려고 안 하려고 한 거, 그 깔아뭉갠 거, 이거를 되살리는 원칙적인 수사를 하니까 겁나니까 이제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이 말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김혜경 이 법카 의혹, 이런 여러 가지 고발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방탄조끼 입는다고 되겠느냐,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서글프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검찰, 경찰이 쓰는 이런 공격적 언어를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공격적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사법, 있는 리스크를 리스크가 있다 얘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있는 리스크를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예요. 최강욱이가 그래서 조국 아들,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가짜 증명서 써줬는데 나는 그거 진짜야 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 저 허위 사실 유포 해가지고 2심까지 전부 지금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범죄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 카더라, 고발당했다더라, 수사를 받더라라는 카더라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러면서요, 정말 먼지 털듯 수십 년간 계속 터는데 불법을 저질렀다는 팩트도 없지 않냐? 잘못했을 거라는 가능성이나 짐작이 아닌 명확한 팩트로 지적하는 게 맞다. 아니, 지금 팩트가 지금 한두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 선택적으로만 행동을 하고 이 생각을 하는 이재명의 단면을 여기에 보는 거예요. 자, 당 대표를 하면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봐야 되잖아요. 폭넓게 깊이 있게가 아니라 오직 이재명의 신상 문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럴 때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과 널 많은 당원은요 별로 안중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개딸들만 인식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다 심판으로. 심판 요소로 작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설화 논란 있잖아요. 욕설, 욕 플랫폼. 근데 이것도 자기가 표현이 좀 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과한 점은 좀 양해해달라. 표현이 과해. 표현의 문제입니까? 사고의 문제예요. 이재명의 머리의 마인드. 사고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개헌 문제와 관해서는요, 급한 것부터 해야 되고, 당장 급한 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가타부타 말을 하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김진표 의장도 개헌을 딱 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박병석 전 의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 나는 개헌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민생 지지층이 떠나잖아요. 지금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지금은 민생 경제 극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잘해요. 예.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구시고 철진하는 옷은 맞다. 그리고, 촛불혁명 직후가, 예, 개헌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 기회를 지나왔고, 지금은 이제 민생과 경제 위기 속에서 개헌의 동력을 집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세게 반대는 못해. 친문들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 낙선한 뒤에 보궐선거에 나선 배경,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최종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요. 다시는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는 선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당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국회의원들 너무 공천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최대한 도로 뛰어달라. 아, 그리고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한다. 아,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재명이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의 설화에 관해서는 잘못을 제대로 진정성 있게 발표하지는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모면하기에, 질문을 모면하는데 바쁜,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우상호 의원이, 이재명의 의원욕 플랫폼, 이거와 관련해 해가지고는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건 실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구독 많이 좀, 주변에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